자, 그러면 모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건 아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자, 너의 마음이 보여 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주어진 질문에 이제 3초 안에 이제 대답하시면 되고,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즉석에서 본심을 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합니다.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모트 연관 검색어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단어는? 하나. 나무. 나무. 오, 감동, 감동. 그래요. 뭔가 하나 만들면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같이 전, 하나 뭐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전 다 비어 있어서 근데. 연관 검색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노래 제목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연애할 때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는 타입이다. 완전 맞아요. 네. 왜 어떤 식이에요? 야, 집착이 있는 건가요, 살짝? 귀여운 집착일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같이 이렇게 밤새 같이 있다가 또 다음 날에 떨어져야 되고 이러면은 불안해요. 그냥 연락이 갑자기 이렇게 막 안 되고 이러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락 보냈는데 답 안 주면은 불안하고. 네, 저 그러면 불납니다. 아, 정말요? 아, 너무 귀여운 집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평소에 하연수 씨 하연수 씨가 누구지? 배우분이신데. 네.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들을 때도 있어요. 하연수 씨가 어떤 영화 배우신가요? 드라마에도 예전 음악 드라마도 찍으셨어요. 오. 되게 좋아해요. 네. 모트 씨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팬분들이. 네, 입이 이렇게 된 게 닮았다고.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꼬북이 닮았다. 맞아요. 그러면 맞다. 진짜 닮았네요. 그 꼬북이 이미지. 맞아요. 포켓몬스터에서 저도 지금 모트 씨 보면서 네. 그 볼드모트는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꼬북이 닮았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네, 꼬북이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꼬북이 닮았다. 그쵸? 그럼 하연수님이 아니라 꼬북이 닮았어요. 꼬북이 닮았어요. 꼬북이. 모트의 본심을 잠깐 들어보는 스피드 네. 퀴즈였습니다. 퀴즈도 아니죠. 스피드 토크였어요. 네. 네, 솔직하고 발랄한 모습이 이제 라이브 S 시청자분들도 네. 그 솔직하고 발랄한 모습 때문에 모트한테 푹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입덕할 수 있는 뭐 통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또 유명한 방송이니까.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오해됐나? 저는 이 노래가 그래도 네. 이 노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이 네. 너한테 막 헤엄치고 싶은 약간 그런 발랄하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깜찍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저는 모트 씨 평소에 대화하는 이 이미지랑 네. 그래도 잘 묻어요. 잘 묻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Diving Into You. 네. 어떤 노래죠? 예전에 조카가 그 저희 집에 와 있었던 적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애기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도 금방 잘 깨잖아요. 근데 저는 누워서 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었는데. 다들 깬 거예요. 아기가 깨니까. 그래서 엄마가 나오셔서 불을 켜시고 좀 조용히 좀 해라 해서 저는 거실에서 자게 됐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는 맘 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너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곡이에요. 자, 앞으로 어떤 음악 하고 싶은지? 앞으로 그냥 이거 딱 들으면 모트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밝은 음악 하고 싶습니다. 좋다, 깔끔하게 떨어졌다. 좋다.